부산 국제영화제로 영화인들의 관심이 부산으로 몰린 가운데 영화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아시아 필름 마켓이 열려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션 캡처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식 타입이 있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뭐 관성 센서 자이로 타입이 있고요. 보시는 그 오렌지색 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들 아시는 아이언맨이라던가 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 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그 테드라는 그 고민형 영화에도 쓰였고요. 무엇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라던가 다른 하드웨어에 그 연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액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 영화 중에서 미스터 고에도 촬영이 돼가지고 많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향상된 성능을 보인 제품입니다. 이번 아시아 필름 마켓에는 세계 27개국 142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아시아 필름 마켓은 영화를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신기술을 소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필름 마켓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영화 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빅뉴스 신혜화입니다.